이 나라는 아랍권에 있는 공화국으로 성경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옆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인구 653만 명, 라틴어로 홍해라 불리는 이곳이 북한보다도 막장인 나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 전체가 거대한 형무소와 같고 엄격한 통제로 인해서 지역 중에서도 지옥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1998년부터 2년 동안 에티오피아와 국경을 둘러싼 전쟁 끝에 유엔 중재로 탄생한 이곳은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어감이 이쁜 에리트리아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대부분의 에리트리아인들은 친절하고 불의를 미워하며 나라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건전한 나라이며 건달이나 술, 담배 등을 범죄로 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독일 비르츠부르크 대학교 산하 연구재단에 의해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해당 독일 연구단체는 176개 나라를 대상으로 국가별 민주주의의 질을 조사했는데요. 북한은 냉혹한 독재주의 국가로 분류되면서 175위에 올랐고 최저 꼴찌 176위를 차지한 나라가 에리트리아였습니다. 선거의 질, 시민사회의 질, 언론의 질, 법치주의의 질, 정부의 실효성 총 5개 부문에서 북한은 최하 수준이었지만 북한은 그래도 꼬박꼬박 선거를 치르는 반면 에리트리아는 독립 후 2004년 지방선거 이후 단 한 번도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1995년 이후 모든 에리트리아의 남녀 모두 16세가 되면 군대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8개월간 복무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1998년 증치병 공개를 중단했고 급기야는 복무 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했으며 형식적으로 북한에도 있다는 NGO 단체가 이 나라에는 가입하지 못합니다. 병역을 회피하거나 반정부적인 행동을 하거나 에리트리아를 탈출하다 잡히면 고문과 종족을 처벌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에리트리아의 인권 유린은 매우 심각해서 정치범을 섭씨 50도 무더위 위에 철로 된 컨테이너 상자에 가두거나 몸에 우유와 설탕을 발라서 벌레 공격을 받도록 하는 형벌, 사법 절차가 생략된 공권력의 무자비한 살생과 몸을 바치는 노예 및 강제 노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유엔 인권보고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 때마다 차이는 있지만 언론 자유도에 있어서도 에리트리아는 북한보다 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 2위인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30위 후반에 한국과 일본, 우루과이, 칠레, 160위 초반대에 중국과 미얀마를 지나 독재 정권 북한은 168위, 그리고 그 다음 에리트리아는 16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리트리아의 같은 폐쇄적이고 통제 관리가 극심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는 이들의 역사 속에서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본래 에티오피아의 영토였지만 1869년 수에즈 운하의 개통과 함께 이 지역을 둘러싼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경쟁이 격화된 중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이탈리아가 에리트리아를 점령하여 1890년 공식으로 이탈리아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진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가 연방제를 1952년 거쳐서 다시 에리트리아를 재합병했지만 그 후 1993년 5월 에리트리아는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독립을 했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 불분명한 국경을 두고 가장 치열한 영토전쟁으로 8만 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이후 18년간 두 나라는 안보에만 집중하다 보니 에리트리아는 전체주의적 독재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분위기는 경직됐고 경제난은 가속화됐으며 특히나 에리트리아는 독재와 인권 탄압으로 국제기구 유엔의 제재를 받으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 후 2018년 4월 에티오피아의 젊은 총리인 아비 아흐메드가 취임하면서 에리트리아와 극적인 전쟁 종료를 선포했고 양국은 외교 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양국 수도에 대사관도 두고 항공과 해상 통로를 여는 등 경제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보다 더한 독재국가로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도 언론 탄압과 개신교 탄압 세계 1위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에리트리아는 인구도 매우 적고 경제적으로도 세계 최빈국이지만 아프리카의 북한이라 불리는 이곳은 GDP의 20%를 국방비에 쏟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25에서 30% 정도, 그럼에도 32만 명 규모의 군대를 운영하고 있어 징집 가능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군인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로 볼 때 북한 다음으로 현역 병력이 많은 나라이며 에티오피아군에 비해서 실제 전력은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에리트리아는 전 식민 모국인 이탈리아의 흔적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해지는데요. 고령층 중에는 이탈리아어를 쓰는 자국민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카페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수도에는 20세기 초 이탈리안들이 지은 아르데코 건축물들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보수적인 건축의 영향권 밖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양식을 피워낸 것이 높게 평가받은 것입니다. 일부 국내 작은 언론지는 에리트리아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기사를 쓰셨다가 북한이 살기 좋다는 헛소리와 같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 비자를 발급받아 갈 수 있습니다. 북한과 달리 가이드 동반이나 계획된 경로는 의무적이지 않으며 수도에 위치한 아스마라 국제공항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직항 노선은 없고 두바이 국제공항을 거쳐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는 플라이 두바이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이집트 항공을 이용해 환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1993년 에리트리아와 수교했으며 현재 주 수단 대사관이 에리트리아 대사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1997년 이사야스 아페 워르크 대통령이 방한하여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한국 대통령이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1970년, 80년대 에티오피아와의 지배를 받았을 당시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중국과는 사이가 좋으며 현재는 친중 성향이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훨씬 이전부터 아프리카의 수많은 민족들은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점령군에 의해서 신대륙과 동남아시아로 팔려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외세의 무수한 침략과 수탈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의 발전과 생산에 주요한 젊은이들이 없는 텅 빈 대륙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낙후된 대륙 중 하나인 아프리카의 상황과 에리트리아 같은 기형적인 독재적 국가 형태는 그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 싶습니다.